Subscribe me. 3년 고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고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고개를 3년 고개라고 부르며 고개를 넘을 때마다 엉금엉금 거북이 되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아유, 넘어질 뻔했잖아요. 집중해요, 집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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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빵빵, 빵빵, 빵빵. 누렁아,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엄마. 그러던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가 3년 고개를 조심조심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숲풀에서 바스락 바스락 부스럭 부스럭. 에이, 사나운 짐승이라도 숨어있나?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째가 되었어요. 그동안 푹푹 한숨만 쉬던 할아버지는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시름시름 앓다가 몸져 눕고 말았어요. 할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구려. 그런 소리 마세요. 곧 의원이 올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 의원이 찾아왔어요. 박 의원은 할아버지의 배도 만져보고 눈과 입도 벌려보았어요. 발바닥에 침도 찔러보고 킁킁 요강 속 냄새도 맡아보았지요. 죄송합니다. 무슨 병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다음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쩌다 병이 나신 거예요? 이 할아비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단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너도 이 할아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3년 고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손자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3년 고개로 가요. 빨리요. 에? 그 무서운 데를 또 왜 가?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지요? 그럼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실 게 아니에요. 얼커니! 정신이 번쩍 든 할아버지는 곧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대굴대굴 대구르르 구르기 시작했죠. 한 번에 3년, 열 번에 30년이라네. 양차! 넘어질수록 오래 사니 어디 한번 굴러보세. 양차, 양차! 3년, 6년, 9년, 12년. 할아버지는 계속 굴렀지만 신이나 아픈지도 몰랐어요. 오, 할아버지! 아이쿠!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다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걸. 이번이 100번째였으니까 300년은 거뜬히 사시겠어요. 아이고, 300년씩이나? 그 뒤로 3년 고개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도 굴러보세! 굴러보세! 야호! 얼쏘! 이리 대구르르, 저리 대구르르. 마을 사람들은 구르고 또 굴렀지만 다들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무서운 전설의 3년 고개는 그 후로 장수 고개가 되었답니다.